제가 만약에 주식 입문 1년 차로 이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자, 주식 입문 1년 차 같은 경우는 완전 기초는 조금 벗어난 듯, 그렇다고 뭐 중수 고수는 아닌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듣고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조금은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만한 시기. 하지만 이때가 또 제일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운전을 해도 운전 초보보다 1년 차, 2년 차에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왜냐면 이제는 긴장이 좀 풀리고, 나는 좀 안다 싶어가지고 좀 무리를 하면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죠. 주식 입문 1년 차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몇 개만 좀 추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한 놈만 패요. 한 가지 매매법을 완성을 하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한두 개도 아니고 세네 개도 아니고 열 개도 아니고 수백 가지예요. 기간으로 따지면 스캘핑 있고 초단타가 있고 종가 매매, 단기 매매, 스윙 매매, 중기 스윙 매매, 중기 매매,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 기간으로 보면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를 일단 픽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스윙 매매를 정했다고 하면은 스윙 매매로 돈 버는 방법 또 여러 가지예요. 내려갈 때 사모으는 방법이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분할 매수 방법이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분할 매수 방법이 점점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 스윙 매매를 본 위치가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 다 달라요. 그 중에서 꼭 일단 하나만 들고 파야 돼요. 스윙 매매 방법에서 이 방법도 갔다가 저 방법도 갔다가 중구난방으로 돼버리고,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 조금 조금 내가 안다고 한들 그 하나의 매매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일단 하나의 전문가가 되세요. 또 스윙 매매를 했다가 중기를 했다가 중기 스윙을 했다가 단타를 했다가 종가를 했다가 가치 투자를 했다가 또돈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지 말고 일단 하나의 매매 방법 전문가, 프로가 되세요. 일단은 정말 신기한 것이 하나의 프로가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기술을 만드는 것이 줄줄이 사탕처럼 역겨우는 그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면은 이제 중구난방으로 잘 되지를 않는다. 일단 하나의 프로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직 고수가 아니에요.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계속 고수 매매를 쫓아가면 안 돼요. 고수 매매를 쫓아가는 것 중에 가장 성공 확률이 낮은 게 시장을 거스르는 매매예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여기서 상승하는 종목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달째, 1년째 계속해서 매달 매매를 만약에 해보셨다면 알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시장은 일단 내가 불리한 거예요. 개비가 불리한 시장이에요. 자, 정보력도 세력보다는 적고, 자본력도 적고, 심리 싸움에서도 내가 지고, 항상 나는 약자다. 그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장에서 내가 싸워야 그나마 확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계속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메모를 해보세요. 나는 어느 시장이 승률이 더 높은지, 나는 어느 시간대가 승률이 더 높은지, 나는 시총이 중간이 높은지, 큰게 높은지, 나는 이 평선 아래가 높은지, 이 평선 위에서가 승률이 높은지, 모든 것을 승률로 한번 만들어서 승률 높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하도록 해보세요. 언제든지 수익을 나는 내야 된다. 오만한 거예요. 본인은 고수가 아닌 거예요. 저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의 매매를 더 많이 하고, 하락장에는 매매료를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굳이 확률 낮은 데서 내가 힘을 다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힘을 좀 줄이고 여기서 힘을 써야죠, 상승장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몇년 동안 강의를 하고, 예전에는 뭐 1대1 강의도 하고 7년 8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장에 하나 둘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꼭 자만에 빠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그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계속해서 비중을 더 넣고 결국에는 하락장에 다 읽고 본전치기 또는 본전보다 이하로.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불과 한 달, 두 달, 두 달, 세달 전만 해도 주식시장 망하는 것처럼 느껴 잖아요.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내려가고, 더 크게 볼까요? 고작 이 정도 내렸는데도 두세 달 전에 죽겠다는 소리가 나는데, 코로나 상승장 다음에 하락장 내려갈 때 이때는 어땠겠어요, 그죠? 정말 요거 하나만 잘 지켜도 내가 주식으로 망한 일은 없다.
상승장에 매매를 해야 되고 상승장이 끝나고 내려갈 것 같으면 털고 나오고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딱 3번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절. 이게 두 개가 되어도 결국 요것이 안 되면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수익이 나다가 손절 안 하면 결국 다 잃게 되죠. 사람들은 항상 매매 기법만 쫓아다니고 수익 낼 방법만 쫓아다녀요. 그죠? 접근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잃지를 않아야 벌잖아요. 벌어야 잃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잃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벌리게 되어 있어요. 잃지 말라, 잃지 말라 이 말을 하면 항상 이 말을 해요. 그럼 언제 보냐고? 잃지 않는 매매를 안 해봤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앞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데 5개월, 6개월 동안 잃지 않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잃지 않는 그 메커니즘을 본인이 만들면은 거기서부터 벌리는 계단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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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은 그첫 계단을 밟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하나의 전문가가 되고 시장을 거스르지 않고 시장을 타고 가는 매매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면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망각을 하고 오만에 빠지는 것이 내가 공부를 하고 여기서 샀으면 올라가야 맞는데 내려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빨리 받아들인 단계로 넘어갔을 때 고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절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적절한 손절이 아니라 많이 물려서 손절하는 거, 그것은 그 손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계좌가 박살 나는 거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을 추세를 이탈했으면 거기서 바로 끊을 수 있는 2%, 3%, 4%, 5%에서 바로 끊을 수 있는 이것이 기계처럼 되잖아요. 기계처럼 되는 것이 장착이 되잖아요. 성공은 오는 거예요. 그분은 오실 거예요. 한달 뒤에 오든, 6개월 뒤에 오든, 1년 뒤에 오든 이것을 기계적으로 단한 종목도 물리지 않고 추세를 탔을 때 내가 내일부터 매매를 했을 때한 달에 5종목, 6개월이면은 30종목이죠. 이 30종목이 6개월 동안에 단한 종목도 물리지 않고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은 수익챙이면 되고 사고 난 다음에 내려갔을 때 바로 손절, 칼손절을 30종목을 다 했다. 이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거의 99% 이분을 보실 거예요.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1번, 2번, 3번만 한번 잘 지켜서 6개월 한번 유지를 해보세요. 성공 시기가 누구는 5년, 누구는 3년, 누구는 2년이었다면은 이것이 절반이야, 거기서 절반이야. 정말 짧게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성공이 보이는 길로 아마 가실 수 있을 겁니다.